자, 불렴 구악을 보겠습니다. 불렴 구악. 예전 허물을 개념치 않는다. 뭐 그런 얘기군요. 불렴. 안일불자에다가 생각할 염자. 옛날 구자. 옛날 구자에다가 나쁠 악자 불렴구아. 자, 맹자 공손추 상에 보면 맹자는 백의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백의는 그 임금이 아니면 성기지 않고 그 벗이 아니면 사귀지 않았으며 악한 사람의 조정에 서지도 않고 악한 사람과는 함께 말도 하지 않았다. 악한 사람이 조정에 서거나 악한 사람과 함께 말하는 것은 마치 예복을 입고 예모를 쓴채 시궁창이나 숯검정 위에 앉은 것처럼 여겼다. 이러한 악한 것을 미워하는 마음을 확대시켜 시골 사람들과 같이 섰을 때그 사람의 갓이 비뚤어졌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다.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묻은 것처럼 생각했다. 그러니 재우들 중에 좋은 말로 그를 모시러 오는 사람이 있어도 이를 거절했다. 백인은 까다롭고 결백했던 사람임을 알수 있다. 그런데 논어 공야장 편에 보면 공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백의와 숙제는 옛 악을 생각지 않았다. 그래서 원망이 적었다. 지나간 잘못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 불렴 구악이다. 지나간 일을 탓하지 않는 것을 기왕 불구라고 한다. 이 말과 약간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기는 하나 뜻은 다르다. 기왕 불구가 의식적인 노력에서 나오는 아량이라면 불렴구악은 그야말로 명경지수와 같은 성자의 초연한 심정에서일 것이다. 불렴구악이 이렇게 위대한 뜻을 가지고 있군요. 자, 그 다음에는 불수진. 수염에 먼지를 턴다 그런 얘긴데요. 자, 풀, 털, 풀자. 털이개로 털어야 되는데 먼지를 털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시비를 턴다고 돼요. 시비에서 먼지가 나오나? 자, 풀, 수, 자, 수염 숫자. 수염 숫자 이렇게 털이 많아서. 털이 많아서 복잡하죠. 자, 이게 불수 수염 숫자, 그 다음에 티끌 진자, 불수진. 이런 말뭐 들어본 사람이 요즘에 있을지 모르겠네요. 나같이 뭐 고사성어, 한자성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나 이런 거 수집해 놓았지. 자, 송사 구준전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송나라 진송 때 재상이었던 구준은 정의파였다. 어느 날 중서성에서 회식이 있었을 때 구준의 수염에 국찌꺼기가 붙어 있었다. 구준의 일거일동에 주의를 보내고 있던 정의는 그것을 보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구준의 옆으로 다가가서 그 묻은 것을 털어주었다. 구준은 그 같은 태도가 약간 못마땅하였다. 참정이라면 일국의 중신인데 그런 사람이 상관의 수염을 털어줄 것까지야 없지 않은가 하고 웃으며 그의 아부하는 태도를 일깨워주었다. 이 일로 인해 정인은 구준을 밀어낼 궁리만 하다가 임금이 병이 위독한 틈을 타 구준을 황후에게 모함하여 쫓아내고 자기가 그 재상 자리를 차지해버렸다. 자, 이 일에서 이 불수진이라는 말은
남의 환심을 사려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가리켜서 말할 때 쓰이고 있다. 아부를 한다는 말로 유명한 말은 뭐 상분지도, 연저지인 이런 말도 유명하다. 자, 상분지도, 아유 이거 뭐 말 어떻게 하기가 좀 거시기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긴 거 하나 어쩔 수 없이 봐야 되겠네요. 불이 포혈 부득호자 들어가지 않으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호랑이 새끼를 얻을 수가 없다. 구할 수가 없다. 자, 후한서 반초전에 나오는 말이다. 자, 불이 포혈. 아, 이거는 네이버에서 검색해도 뭐 저희 사전밖에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긴 성어를 누가 사전 속에 올려놓겠습니까? 아, 미련한 나나 올려놓지. 자, 후한서 반초전. 반초가 36명의 장사를 이끌고 선선국으로 사신을 갔을 때 일이다. 국왕인 광은 반초를 극진히 대우했다. 그러나 며칠이 안 가서 갑자기 대우가 달라졌다. 알고 보니 흉노이 사신 무리가 찾아와서 선선국은 눈치를 보는 중이었다. 선선은 천산 남쪽 길과 북쪽 길이 갈라지는 분기점에 있는 교통의 요지였으므로 흉노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기 지배하에 두려워했다. 광왕은 흉노를 한나라 이상으로 무서워하고 있었다. 정세의 변동을 재빨리 알아차린 반초는 광왕의 시종 한 사람을 불러내어 흉노의 사신이 온 지 며칠 되었는데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고 유도신문을 했다. 시종이 겁을 먹고 사실을 말하자 반초는 곧 그를 골방에 가둬두고 부하들을 모아 잔치를 벌였다. 술이 얼근해 올 무렵 반초는 그들을 격분시키는 어조로 말했다. 지금 흉노의 사신이 여기 와 있다. 이곳 왕이 우리를 잡아 흉노에게 넘겨줄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말리타국에서 승냥이의 밥이 되고 말 것이다. 호랑이의 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호랑이 새끼를 얻지 못한다고 했다. 지금 우리로서는 밤에 불로 놈들을 공격하는 길밖에 없다. 라고 말하곤 흉노의 숙소에 쳐들어가 모조리 다 죽였다. 선선왕은 한나라에 항복했다. 아, 여기에 나오는 얘기군요. 아, 뭐 우리나라 속담으로도 유명하죠. 자, 여기까지.